3차전의 활약 오늘도 필요한 양의종입니다.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팀의 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양의종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양의종 선수의 어떤 그 팀의 리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뒤쪽 쏩니다. 석점짜리 들어갑니다. 네. 양의종도 석점포로 응수합니다. 자, 아마 이 양의종 선수의 지금 석점짜리 계속해서 터져주네요. 높게 사이먼에게 전달. 사이먼이 득점을 만듭니다. 양의종 전준범만 펴놓고 밀고 들어갑니다. 멈춰서서 사이먼 커디네 들어와서 뱅크샷 득점 성공. 아, 오늘 양의종과 사이먼 콤비는 여전하네요. 가로차기 양의종이 몸을 던집니다. 흘러나온 공 따냅니다. 양의종 최현민 다시 양의종 닥치 않기까지 이어집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스크린 걸로 나왔습니다. 사이먼 쪽 열립니다. 석점 불박 리바운드 박재환 그리고 양의종에게 곧바로 득점 찬스를 내줍니다. 엄지 손가락을 지켜든 데이비드 사이먼 중거리 슛 성공합니다. 다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공격자 반칙 선언 오펜스 파울입니다. 오른쪽 전성현 연속 도망 전성현이 다시 격차를 벌입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양의종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빼줬어요. 라인 확인 석점짜리 적중합니다. 양의종이 석점까지 터진 안양이 15점까지 앞섭니다. 현재 16점 차예요. 양정근이 높게 사이먼에게 그리고 골메타 사이먼이 있습니다. 35득점째 데이비드 사이먼 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빼줘요. 가로채기 하면 한현이 달려나갑니다. 양정근이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의종의 가로채기 공격체 수비 하나 양의종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양의종 선수의 가로채기 그리고 다시 양의종 수비 오버의 양의종 오늘 맹활약해주고 벤치로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지쳐 보이는 두 선수. 지금 양의종 선수 30분 53초. 사실 오세근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5차전을 가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 더 휴식을 빨리 줬어야 되거든요.